급한산해진 새벽 3시 30분. 양쪽 진영의 아주머니들 각자 전 쟁반을 정리한다. 그런데 홍치마 아주머니 2단 진열대 사이에서 쭉 잡아 뺀 적은 또 뭐지? 궁금한 것도 참 많은 관찰 카메라 일단 지켜본다. 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아주머니 아까 쭉 뺐던 그 물건 쫙 펴서 쟁반에 깔아주시는데, 아, 쟁반에 까는 기름종이? 그런데 쟁반 아랫부분에 두루마리 키친타올을 한 장 척 깔고 그 위에 종이를 깔아. 왜 그러시나? 여기 아래에 기름이 더 많이 흐르니까. 아, 그래서 밑에 내쳐 나가시는군요. 그래서 이거 까는 거죠. 그토록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. 그러고 보니 쟁반에 놓인 매대의 기울기, 기름기가 아래쪽으로 흘러 모이게 돼 있다. 밑에 깐 키친타올은 기름 먹는 하마인 셈. 그런데 이번엔 그 키친타올 세로로 깐, 그것도 전면에 겹겹이. 분명 방금 전에 가로로 한 줄만 깔았었다. 그냥 내키는 대로 하시는 건가? 아까 위에는 종이 한 번씩 깔았잖아요. 아, 이 밑에는 이거 냉장고 있으니까 식기에 너무 차요. 예, 그래서 이거 튀김이 빨리 떠져 있으니까 식기에 너무 차고. 아,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까는 거예요? 네, 이건 다 까는 거예요. 얘는 여기는 필요 없어요. 안 깔도 되는 거니까. 필요 없는데. 네. 전 쟁반에 키친타올 까는 법. 상단부는 단순한 기름 흡수용으로 절반만. 하단부는 기름 흡수 및 냉장고 습기 방어용으로 전면에. 청치마 아주머니도 쟁반 정리하신다. 쓱쓱 닦고 깔고 으라. 그런데 이 집은 두루마리 휴지를 셋, 넷, 다섯, 무려 여섯 장 겹쳐서 맨 아래쪽에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 세로로 깔아주신다. 흐흐, 종이 깔다 날 새겠다.